취득세, 중과세 적용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과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기준 표 하나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취득세, 중과세 판정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과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이 되는 경우를 표 하나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기 전에 주택 유상거래에 있어서 취득세율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표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로 만들어본 표입니다. 개인의 경우에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사이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수에 따라서 그리고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8% 또는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단일세율로 12%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취득세 중과세를 판정할 때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그 시점에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주택수를 산정할 때 이번에 새롭게 입주권과 분양권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표 하나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일반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은 법 시행 전이든 후든 주택수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과 입주권과 분양권은 법 시행일 이후, 법 시행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 포함이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다는 건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거겠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포함이 된다는 것 꼭 숙지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에 한해서 취득세 중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 준공 이후에 이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8%나 12%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느냐라는 부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4%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분양권처럼 준공 이후에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를 알 수 없다면 이때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용도가 업무시설이거든요. 그래서 4%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모든 오피스텔이 4%냐? 그렇진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된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을 포괄 양도 양수로 취득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포괄 양도 양수로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오피스텔을 샀는데 그 전 주인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이었거나 아니면 전 주인이 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택 보유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조정지역이냐 아니면 비조정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8% 또는 12%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다면 이때는 취득세율이 8%를 적용받고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겠죠. 두 번째는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다면 이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에서 3%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 하나와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다면 이때는 중과세 대상으로 12%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 하나와 주택 분양권, 일반 분양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다면 이때는 8%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입주권과 분양권과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이든 비조정대상지역이든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이때는 12%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 다섯 가지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새롭게 구입하는 것이 주택이 아니라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4%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주의할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양받는 물건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을 포괄양도양수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포괄양도양수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조건에 따라서 8%나 12%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준공 이후에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데,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냐의 시점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는 그때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했던 그 시점에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냐를 따져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주택수 산정 방법, 중과세율 적용 제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법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조언을 통해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